기생충의 첫 장면. 이게 식물로 보면 부잣집, 그다음에 부자 동네, 그다음에 반대쪽. 이게 차이가 너무 명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주인공인 송강호 씨네 집에 식물이 잘 보시면 반지하잖아요. 아무 데도 없어요. 식물이. 집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식물이 딱 보시면 딱 제가 딱 하나 찾았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여기에. 요 밖에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여기에 이렇게 잡초랑 이끼랑.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보고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봉준호 감독님이 의도한 거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 세트장이거든요? 다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잡초가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 의도했으면 더 대박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내 집의 영역이라고도 할수 없는 곳에 이렇게 있는 잡초. 그 다음에 이제 이끼 이런 거 그냥 딱아 근데 이건 약간 이끼가 부자연스러운 게 약간 붙인 것 같기도 하다. 설마 이것까지 진짜 의도했으면. 그죠 여러분, 이거 너무 이끼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제가 요새 하도 이끼를 뜯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이끼의 내추럴한 모습을 많이 보다 이거 보니까 되게 거슬리는데, 이거 너무 그러지 않아요? 이거 이끼 너무 거슬리지 않아요? 이거 붙인 것 같아. 이끼가 이런 느낌으로 날 수가 없는데. 이거 진짜 의도한 거야? 의도한 거면 진짜 미쳤네. 그리고 이 잡초도 지금 심어놓은 거. 어머, 그럴 수도 있나 봐. 여기 보면 이거 약간 쓰러져 있고 애들이. 이거 진짜 심어놓은 거야, 설마? 진짜? 이거를? 와, 그랬으면 핵소름인데? 아, 모르겠다. 덜 붙었을까? 아, 이것까지 의도했으면. 근데 이게 봉준호 감독이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도 남을 뿐이라서 알수 없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이게 약간 이런 동네 느낌. 이런 동네는 이렇게 화분에다 식물을 이렇게 밖에다 내놓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서울의 옛날 시골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오래된 시골 마을 그런 데 가면은. 식물을 분명히 자기 집에 마당도 있는데 마당 안에 있기보다는 이렇게 마당 밖에다가 많이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고추도 자라고 뭐 백합도 자라고. 근데 보면 가끔 이렇게 관리가 안된 데는 또 화분에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막 자라고 있어. 이게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길인데 그래도 다 이렇게 꺼내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딱 이곳 느낌. 전체가 다 세트장이냐고요? 그랬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요 반지하 동네도 세트장이고 그 기택리 집도 세트장이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레트로하죠. 지금 여기 위에다 이렇게 뭐 말리고 있는 거, 이 시래기 같은 거 이거 말리고 있는 것까지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진짜? 다라이랑 그쵸? 진짜 너무 리얼해 여기 위에 이게 이것도 뭐야 그 시멘트로 만든 것 같은 허접한 그 벽돌 공사장 벽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벽면에 이렇게 시멘트 약간 걷어진 거랑 아무튼 디테일이 워낙 사실 그런 거다 세팅하시는 분이라.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얘네 집에서 이제 올라오는 길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식물을 자기들이 이렇게 직접 키울 수 있는 마음, 심장 여유가 없으시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우연이라도 걸리는 식물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우연히 떨어져서 자라는 애들. 그런 애들. 아니면 이런 이끼. 이런 것만 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성균 씨 집에 가는 길인데 여기 부자 동네거든요. 뭐 평창동 내지 성북동 그런 부자 동네 같은데 이런 담쟁이 동굴은 꼭 이런 부자 동네에만 있는 것 같아. 되게 이런 멋진 담쟁이 동굴. 희한하지 않아요? 왜또 그런 시골 동네나 이런 데는 없을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이 집이 진짜 부잣집이다 이렇게 느꼈던 게 여기 서울인데 이렇게 대나무가 있는 거 보고서 와 여기는 진짜 부잣집이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월동 안 되잖아요. 월동 안 되는 대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키우는. 이거 죽으면 다시 사서 심어야 되든, 어쨌든 교체를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월동이 된다고요? 다시 올라와요? 아, 그러면 이미 기존에 나온 애들은 죽은데 뿌리는 안 죽어서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건 몰랐어요. 그랬구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겨울에 죽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구나. 남부 지방에서는 그 대나무가 죽지 않고 겨울에도 파릇파릇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서울은 겨울에 죽긴 죽어도 새로 밑에서 올라오는군요. 어쨌든 그래서 와, 이게 대나무를 집 안에 이렇게 수목으로 고르는 감각과 이거를 키우는 뭔가 집념? 이거는 진짜 대나무는 키우기 정말 힘드니까. 이걸 서울에서 키우는 집념이 되게 뭔가 상류층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들어선 기택내 집, 이게 참고로 세트장이래요. 와,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결국 다 부쉈대요. 아무튼,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스프링클러, 여기서, 와, 이 장면이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잔디밭을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하찮은 잔디에조차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물을 뿌리는 이게 진짜 부지, 돈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반지하 거기는 진짜 사람들이 관리를 할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떨궈진 애들이 막 이렇게 자라는데 여기는 이런 한단 미물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향나무. 이게 진짜 찐 부자의 상징.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그 서울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다 보면 가끔 이렇게 오래된 저택들이 이렇게 쭉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옛날 서울집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수목의 종류로 이 집이 얼마나 부잔지, 그다음에 얼마나 그게 있는 집인지 이런 걸알수 있대요. 그래서 부잣집 의 특징이 이런 향나무들,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저게 일본식 조경이잖아요.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에가 이게 무슨,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무튼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는 이런 향나무가 한 60, 70년대, 그다음에 80년대 이런 데에는 진짜 부잣집,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부잣집이 아니라 그냥 되게 권력이 있는 그런 집들. 그런 집들이나 집안에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우던 나무래요. 그래서 이런 집이 있으면, 아, 이집한 가닥 했었구나. 이렇게 봐도 된대요.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렇게 향나무가 크거든요. 그러면 엄청 큰 향나무, 그것도 잘 다듬어진 향나무가 있었다면, 아, 여기 옛날에 되게 지체 높은 사람이 살았었구나. 7, 80년대 때 그랬구나.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냥 돈은 좀 있는데 서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중산층 이하의 집들은 이렇게 딱 보면 감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아, 감나무가 있으면 이 집은 아, 그런 완전 그런 고위층 그런 집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감나무는 아무래도 실용적인 나무잖아요. 과실수니까. 그래서 그런 나무를 그 마당에다가 키우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막 이렇게 완전 지체가 높다거나 막 그런 집은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 이렇게 저 집에는 무슨 나무가 있나 이렇게 구경하면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집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감나무는 전혀 안 보이고 와 이런 엄청 오래되고 키큰 향나무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굉장한 명성을 지닌 집이라고 유추해 볼수 있죠.